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다람쥐 만들어 볼게요. 얼굴부터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이 세로 방향으로 가게 색종이 돌릴게요. 위쪽 부분을 3~4cm 정도 접어 내립니다. 접힌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 될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아래쪽 모서리를 색종이 위쪽 선에 맞춰 접어 줍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주세요. 이 비스듬한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접어줄게요. 위쪽 모서리를 뾰족하게 맞춰준 후, 이 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도록 모서리는 뾰족하게 맞춰주면서 가장자리를 직선으로 내려오게 접어줍니다. 이 색종이를 옆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옆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이 모서리 끝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선까지 가도록 아래쪽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양쪽 옆에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귀여운 다람쥐 얼굴 완성이에요. 몸통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이 세로 방향으로 가게 돌려놓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주는데 이때 가운데 선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가운데 접은 선이 보이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이 보이도록 살짝 간격을 두고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는 가운데 선에 딱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이 왼쪽의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접어주면서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리고 이 선이 아래쪽 선과 만나도록 접어 볼게요. 먼저 모서리 뾰족하게 맞춰주고 이 색종이 선, 뒤쪽 색종이 선과 만나도록 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모서리는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뒤집어 주면 몸통 완성이에요. 위쪽 부분에 비끔친 부분만큼 풀칠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얼굴을 붙여줍니다. 다람쥐를 꾸며볼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 눈동자를 만들어 주어 붙여줍니다. 사인펜을 이용해 코와 입을 그려주고,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볼게요. 사인펜으로 손 그려주고, 갈색 사인펜으로 무늬를 꾸며줍니다. 귀여운 다람쥐 완성입니다.